국격도 국민도 모두 내팽개친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부정부패로 얼룩진 민주당의 야욕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보며 6년이나 시간을 끌었던 사드 환경평가 결과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결론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광우병 괴담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은 국민을 선동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며 국민 경시 풍조를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주술적 공포에 떨게 했던 민주당발 사드괴담의 실체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의 0.189%에 불과한 수치였습니다. 하물며 사드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최대 측정값조차도 가기부가 고시한 인체 보호 기준치의 530분의 1로 민주당발 사드 공포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드 괴담은 국민 공포 조장뿐 아니라 성주 특산물 참외를 사드 참외로 둔갑시켰고 당시 성주 참외 농가는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여배우의 말까지 더해 괴담 선동을 일으켰던 강우병뿐 아니라 사드 괴담 역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지만 국민에 대한 속죄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온갖 추악한 범죄 혐의 등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민 불안을 조성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몰상식하고 주술적이며 사회주의적 선동을 일삼는 근시대적인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은 국민 불안감을 일으켰고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영업 피해를 조장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국원자력학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며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선동꾼들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국제기구로서 176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을 위해서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세계적 기구가 실시하는 과학적 검증 결과를 무시한 채 망아지처럼 날뛰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 정치는 사라져야 할 대한민국 제1호 적폐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패당의 각오로 국민 앞에 석고 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야욕을 위해 국격도 국민도 팽개친 채 거짓만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아직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았다면 국민을 위해 옳은 소리를 내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의 사과가 아닌 민주당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